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외식업체, 식자재 기업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먼저 백신 패스 금지 명령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네, 이게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패스 금지 명령이 대구지법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예. 대구지법 행정일부의 차정환 판사님이 23일 날 조두영 영남대 의대 교수 님과 일부 사람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백신 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동안 백신 패스는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식당이나 카페에 백신 패스 안 되면 들어갈 수 없었고요. 미접종자는 혼자만 들어가서 앉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가면 일행이 만약에 일행 안에 미접종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덜덜 떨고 있어야죠. 아니면 안 가던가. 그래서 이제 가족들 간에도 찢어지고 이랬죠. 가족들 간에 다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부인, 뭐 아들, 딸 다 찢어져서 지금 그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식당, 카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에서 60살 미만의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이 지금 이게 뭐 별로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방역 정책이 60살 이상의 고위험군 그리고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 적용은 전 연령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관한 방역 패스 적용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역 패스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는 방역 패스가 없이,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백화점은 이미 풀렸고요. 이게 아니라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백화점의 방역 패스가 풀렸어도 백화점 푸드코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예 없어진 거죠. 대구 시민분들은 이제 마음대로 오늘부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아무나. 잠시만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속보 잠깐 보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함으로써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137명이 사망을 하고 3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137명의 사망과 3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네, 그래서 대구 시민분들은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에 갈 때 아무 상관없이 다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미접종자든 접종자든 이제 다 섞여가지고 그냥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분들이 왜 대구는 되는데 부산 안 되냐 이러면서 지금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방역 패스의 그 강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외식업체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식당이나 카페 안 그래도 9시 영업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인원 제한까지 있고 그 테이블까지 띄워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미접종자마저 못 오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역 패스가 무너지면서 대구 쪽에서는 굉장히 외식업체가 좋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전국에 뭐 법원에서 또 각각의 그 지금 계속 그 진행되고 있는 방역 패스 이 지금 집행정지 신청한 게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판결이 나오는 때에 따라서 지역별로 확장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내용은 이제 대구에만 한정된 내용이고 만약에 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이제 퍼진다면은 이 외식업체 방문 시에 방역 패스가 필요 없게 되면 어떤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되나요? 네, 외식 관련 식자재 업체들에게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네. CJ 프레시웨이는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외식 경기가 회복이 되고 물가가 상승해서 CJ 프레시웨이가 식자재 공급하는 외식 업체들의 그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지금 안 오른 거 한 개도 없죠. 지금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류였던 술 가격마저 올랐죠. 네. 라면, 술이 올랐으면 다 오른 거예요. 라면하고 술은 최후의 보루거든요. 서민 음식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술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컨트롤을 그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올랐다는 거는 갈 때까지 다 갚는 겁니다. 웬만한 레스토랑 가격은 이미 다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물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여기선 좋은 것이고요. 재택근무도 축소되는 거,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거기다 아까 전에 지역별로 이렇게 방역 패스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지금 여기 대구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양한 지금 단체에서 전부 다 집행정지 신청을 다 법원에다가 제출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판결이 나오냐에 따라서 더 넓어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매출 비중이 큰 식자재 부분, 가장 큰 부분이 식자재 부분이기 때문에 CJ 프레시에가 그 부분에서 가장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그 식자재 유통 부분이 가장 큰데 지금 약간 그 변화를 통해서 더 좋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프레시원이라는 회사가 식품 대리점이나 외식업체에 지금 그 식자재를 유통하게 되어 있는데 프레시원이요? 네, 프레시원, 그다음에 네. 그 도매 및 원료 유통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CJ 프레시원에서 매출액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식자재 부분인데 그거를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식품 대리점 및 외식 업체에다가 식자재를 유통하는 프레시원이 있고 그거보다 더 크게 도매 및 원료 유통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식자재 유통하는 분야를 영어로 RS라고 하는데 RS 사업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소규모 프랜차이즈나 일반 자영업자에게 식자재를 유통하는 그러니까 제일 모세혈관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처음에 서울 본사에서 모두 관리하다 보니까 지방까지 관리하려면 여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원한테 전권을 줘버렸습니다. 프레시원한테 전권을 주면은 뭐가 좋냐면 지금 연결 대상 현황에 들어가 보면은 프레시원은 각 지역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프레시원 강남 있고요. 프레시원 남서울, 프레시원 동서울, 서울만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프레시원 대구 경북, 프레시원 광주, 프레시원 부산, 프레시원 중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한테 그냥 정권을 지역별로 줘버렸어요. 본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효율성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올라갔고 권역별로 이렇게 다 물류창고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권을 다 프레시원으로 이관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식자재 유통, 최종적으로 그 지역별 외식업체까지 가는 이 식자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 이 조직적인 부분을 그 시스템을 전환을 시켜서 효율성이 증대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증대된 상태에서 아까 말한 외식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재택근무 축소가 되고 물가가 상승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식자재 업체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다음 흥국 F&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국 F&B는 지금 최근에 스타벅스가 아메리카노 토일 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했죠. 흥국 F&B는 스타벅스 관련주라고 볼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근데 스타벅스뿐만 아닙니다. 과일 농축액, 에이드 베이스랑 스무디 베이스, 착즙 주스, 커피 이런 거에 원료를 제공해요. 스타벅스 가면은 커피뿐만 아니라 주스부터 한라봉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에이드나 이런 것들 많이 팝니다. 요거트나 그런 것들의 원료를 제공합니다. ODM 방식이고요. OEM 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상표만 부착하는 거에 비해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디벨롭먼트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흥국 F&B는 자체 생산 개발, 제품 개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직접 해서 그거를 상표를 스타벅스니 뭐 다른 거에 붙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B2B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을 뿐이에요. 스타벅스나 이디야나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흥국 F&B 제품은 우리가 소비자가 직접 마셔보질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그 판매처가 들어보면 다들 아는 것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스타벅스 이디야는 워낙 흥국 F&B가 커피 전문점의 저기라고 해서 관련주라고 해서 그 두 개만 계속 나왔는데 파리바게트, 파스쿠치, 이마트, 세븐일레븐, 메리어트 호텔, 콘레드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버거킹, 피자, 망고식스, 탐앤탐스, 할리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 거래처 중에서 한 10여 개만 부른 겁니다.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패스트푸드부터 호텔까지 다 있습니다. 편의점부터. 여기에 생과일 주스, 에이드 음료 등 240종 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업체 수는 지금 저거 불러드린 10여 개를 포함해서 130개가 넘고요. 거래처가. 네. 매장 수로 따지면 130개 프랜차이즈 해서 3만 개가 넘어요. 근데 지금 국내에 알코올 그 무슨 생맥주집이나 이런 거 빼고 비알코올 음료 매장 수가 5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5만 개 중에 3만 개를 납품하고 있으니까 절반 이상을 다 흥국 F&B가 납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점은 뭐냐? 왜 3만 개를 흥국 F&B가 차지했냐? 초고압 처리, 제조 기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음료 같은 경우에는 열로 살균을 해서 농축액이나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열로 살균을 하면 살균을 했으니까 유통기한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열에 의해서 영양소까지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안 좋은데 이 지금 초고압 처리 방식으로 하면 4000기압 넘는 초고압 처리 방식으로 압력으로 살균합니다. 열이 아니라 압력으로 살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를 안 당하면서 유통기한을 한 달 이상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파괴 안 되면서 유통기한도 넉넉히 기니까 이런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들에서 다 흥국 F&B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술이랑 라면 가격까지 올랐으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은 다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네. 이미 다 올랐어요. 햄버거든 뭐든 다 올랐고 호텔 가격도 다 올랐죠. 편의점 가격.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편의점부터 빵집부터 피자부터 햄버거, 커피, 호텔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흥국 F&B도 식자재를 납품하니까 식자재 가격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판가에 전가를 시켜서 납품을 해도 여기서도 자기네들도 끝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을 관계가 있지만 갑이 가격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을에서 받는 가격을 또 올려준다. 그래서 흥국 F&B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매출처를 갖고 있어서 외식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된다. 소비자한테 안 알려진 건 B2C를 안 하기 때문인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특수한 부분이 있죠. 보라티알. 보라티알은 이태리 레스토랑 전문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국산으로 따지면은 뭐 메드포 갈릭 같은 것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네. 외산은 뭐 아웃백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베니건스 이런 건 이제 망했고요. 근데 지금 거기 가서 파스타라던가 스테이크라던가 이런 거를 썰어 먹죠. 아웃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기죠. 아웃백은 미국식이고 그 저기 메드포 갈릭은 한국식이죠. 완전 이태리 전문 식당들 있는데 이태리 전문 식당의 뭐 셰프들이 굉장히 고급 요리를 하면서 비싸게 팔았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셰프들도 지금 셰프들이 하는 레스토랑도 망할 정도로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식 경기가 풀리게 되면 다시 풀릴 수 있겠죠. 보라티알은 이탈리아 전문 식자재 공급 업체예요. 뭐 데체코라고 그 백화점 매대 가서 요즘에 이탈리아 파스타 상품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데체코 DEC 뭐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파스타 그 면 다 얘네가 하는 거예요. 데체코가. 네. 롱고바디, 락탈리스, 메뉴, 이바라, 주카토 60여 개 해외 유명 브랜드 독점 계약해서 이 회사가 다 납품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포함해서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미국, 멕시코, 태국 등 60여 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파스타, 토마토, 홀,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있죠. 이탈리아 식자재 이런 것들을 받아와가지고 500여 개 전문 식자재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500여 개 전문 식자재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1000여 개 업체에 납품합니다. 그리고 이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가 파스타 문화가 굉장히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뭐 홍대니 강남이니 뭐 이런데 전부 다 파스타 전문점 굉장히 많이 생기고 비싼 레스토랑도 많이 생기고 백종원 씨가 또 진출해버렸죠. 롤링 파스타라고 싸게 파스타가 4,900원 이 정도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싼 가격의 파스타부터 비싼 가격, 몇 수만 원짜리 파스타까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이태리 전문 식당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되면서 보라티알이 컸죠. 국내 파스타 수입 규모가 연평균 13.51% 증가하고 있고요. 아까 그 들여오는 그 소스류들 수입 규모는 연평균 25.54%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식당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태리 음식이 보편화가 되면서 이런 그 식자재 업체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셰프가 하는 이태리 식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그런 부분을 또 미식가 분들이 즐기러 가시겠죠. 돈을 많이 내고라도. 그래서 보라티알 같은 이탈리아 식자재 전문 업체들도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방역 패스가 필요 없게 되면 수혜를 입을 세 업체를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적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CJ 프레시웨이는 저번에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부터 보도록 하죠. 이 흥국 F&B부터 보도록 하죠. 흥국 F&B는 사실 스타벅스가 직접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스타벅스가 제일 좋긴 한데 네. 어쨌든 흥국 F&B도 다양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일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파이가 큰 회사는 아니죠. 파이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477억, 538억, 504억, 715억. 예, 좋아지고 있죠. 영업이익 43, 58, 25. 2020년도에 살짝 안 좋았던 부분이 다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2019년이 최고치였습니다. 538억이 58억이었는데 작년에 715억이 67억이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최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물론 지금 이런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496억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티알. 보라티알은 이태리 전문 식자재 공급업체죠. 아까 흥국 F&B는 음료 전문점에 주로 납품을 하고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티알도 뭐 그 저긴 낮아요. 시가총액은 낮아요. 그래서 네. 이 전체적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파이는 적죠. 하지만 이것도 최고 실적이 나왔네요. 2018년에 420억, 그 다음 468억, 504억, 그 다음 612억. 매년 매출액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51억, 32억, 37억, 70억 영업이익. 자, 4년 내 최고치가 났습니다. 이것도. 흥국 F&B도 4년 내 최고치 매출액 영업이익, 보라티알도 4년 내 최고치 매출액 영업이익인데. 뭐 그러면 코로나의 영향을 네. 거의 받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2020년에 다들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예. 턴어라운드를 이미 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22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면. 네. 2021년을 기점으로 이미 턴어라운드는 시작이 된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나서 2022년도로 이제 확장될 부분이 지금 재무적으로도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으로만 흐름을 보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두 업체 뭐 CJ 프레시 웨이까지 세 업체 우리 저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네. CJ 프레시에는 이미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예. 자, 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그 다 급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SM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체는 어제 개인들이 20만 주를 이른바 저기에 됐습니다. 매도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 3사 어제 보시면은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1조를 샀는데 시장은 엔터주는 개인 투자가 다 팔고 떠났습니다. 네. 외국인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CJ 프레시에도 고점이 돌파됐어요. 이건 또 CJ 프레시의 2021년도 고점을 돌파시켰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드 코로나 있죠. 외식주, 엔터주는 시장이랑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거는 뭐를 샀냐면 다 반도체 자동차만 사서 그런 겁니다. 초대형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샀기 때문에 가지 않고 있는 것이고 CJ 프레시아나 SM, JYP, YG는 저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흥국 F&B도 지금 차트가 좋죠. 지금 2021년에 조금 떴다가 쫙 누르면서 지금 흥국 F&B 15년도 8월 달에 상장된 이후에 5년을 기었습니다. 5년을 주구장창 내려오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엄청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 거래량이 나오면서 예.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지금 거래량을 싹 죽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올라갈 때는 그 거래량이 늘었다가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죽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은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은 차트예요. 이게 네. 항상 거래량이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은 게 좋은 거고 주가가 내려갈 때 거래량이 많으면 안 돼요. 그건 차익실현 매물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싹 죽이면서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흥국 F&B도 한방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라티알은 차트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20개월선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데 네. 일단 4년 내 최고 실적을 찍었고 외식업체, 식자재 업체들이 다 좋기 때문에 이 보라티알 같은 경우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보라티알은 지금 사실 식자재 기업인데 조금 저기로 엮여 있더라고요.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데 지금 어차피 정치 테마 소멸 기간이 10몇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게 소멸되면은 실적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래프 상으로도 대부분 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전략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죠. 네, 지금 일단 요거 한번 보죠. 제가 CJ 프레시웨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CJ 네. 프레시웨이. 자, CJ 프레시 보세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지금 엄청 사고 있고 개인 투자가 싹 팔고 나간 겁니다. 이거 위에 외국인, 기관, 그다음 개인이잖아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랑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흥국 F&B도 보세요. 지금 외국인, 기관만 시뻘겋고 개인 투자는 퍼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랑 달라요.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만 개인 투자가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런데 이런 중소형주에서는 수급이 정반대입니다. 지금. 그렇죠? 보라티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차트가 안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수급이나 기술적 부분이 가장 안 좋은 부분하고 수급이나 기술적 부분이 다 좋은 부분. 요소가 더 좋은 게 많은 요소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약간 이태리 식자재이기 때문에 이 외식 업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소개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CJ 프레시에는 뭐 지금 가격 좋고요. 고점 돌파하는 순간에 같이 지금 동참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보라티알은 20개월선 있으니까 가장 3순위로 두고 흥국 F&B도 지금 좋습니다. 거래량을 죽여놓고 지금 20개월선에 붙어 있을 때 밑바닥은 제한되어 있고 위로 간다면 5,000원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업사이드가 더 높은 부분이겠죠. 흥국 F&B랑 CJ 프레시에는 CJ 프레시가 1등인데 제일 기술적으로 네. 고점 돌파하는 순간을 따라가는 매매고 흥국 F&B는 눌림목 공략 매매고 보라티알은 후발주 매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난 달리는 말에 고점 돌파하는 걸 잡고 싶으면 CJ 프레시 하시는 거고 난 눌림목에 차분히 물량을 모아오고 싶다. 그럼 흥국 F&B를 하시는 거고 나는 좀 후발주로 좀 돌발 저기를 노려보고 싶다. 돌발 불기둥을 노려보고 싶다. 그러시면 보라티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는 고점 돌파 시에 동참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흥국 F&B는 눌림목 공략, 그다음에 보라티알은 후발주 공략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